이게 안 되면은 전체율인가? 네. 트라이엄프 강서 뭐 오픈 기념 한다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국내 브랜드 중에는 할리 데이비슨, BMW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뭐 수지키, 그 다음에 야마하 이런 것들은 지점이란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영국 브랜드 트라이엄프가 바이크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했는지 지점을 굉장히 늘려가고 있네요.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들어가 보죠. 들어와, 들어와.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품권이나. 어? 어? 정품권. 저는 제 일행은 먼저 들어왔어요. 이거 좀 찍을 건데요. 설명을 좀. 이게 뭐예요? 경품권이어서 네. 제가 경품 추첨할 때 네네네. 저희가 하나는 여기 박스에 넣고 네. 고객님께 아 그래요? 제가 안 넣었는데 지금 당첨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는데 혹시 바이크 타고 네 바이크 타고 왔습니다. 네. 이거 뭐예요? 세차타올이고 저희 트라이엄프 오고 박혀있는 세차타올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념품도 감사합니다. 네. 이거 안 되면은 저 책임인가요? 네 좀 책임 있는 거 아시죠? 네. 요거 179번. 어쨌거나 하고. 이거 세차 타올. 이야, 이거. 트라이엄프 로고가 새겨진 세차 타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 돈 주고 사긴 좀 아까운데, 그래도 이렇게 주니까 너무 잘 쓸 수 있어. 아, 여기 있구나. 벗겨져 있는 거. 요번에 사이즈도 딱 좋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행사는 시작하고 있지만, 아, 요거는, 아, 엽서 같은 거구나. 아, 일단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올라가 보겠습니다. 행사하고 있습니다. 방송님 이 제품 좀 갖다 주시겠어요? 다른 데? 자, 이 제품 퀴즈로 드릴 건데. 언제 왔어요? 저희 트라이엄프가 올해 몇 주년인지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서 번쩍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몇 년 됐어요? 트라이프 가라고 했습니다. 트라이프 가. 몇 년 됐어요? 네. 몇 년? 네? 아닙니다. 정답! 120년이요.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알려드려. 리플렉트 라이트. 이거 자켓인 거 본데? 안 사. 저 이거 샀어요. 아, 내가 손들 걸. 아. 안 사죠, 거기. 안 사죠. 대박이다. 조끼. 1120%로. 아니, 땡. 네? 하이거 입고. 아, 앞에가 붙어요. 지금 이제 5시 45분이에요. 여러분들, 6시에 경매 행사 할 거니까요. 오늘 행사 끝날 때까지 읽고 있을 거예요. 확실히 이런 것들이 많아야 돼. 갖춰져 있는 게 할리, 인디안, 그리고 또 뭘 쓰려나? 아, BMW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혼다 같은 경우는 사실 멀티샵 개념이 아니고 오토바이 타 파는 그런 샵이거든요. 근데 아까 저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웨어. 그러니까는 옷 입는 것까지 입고 여기는 반대편에는 바이크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제가 트라이엄프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일단 같이 그 타는 형이 이거 본네빌 100을 T100 이거 타고 있거든요. 시승 딱 한 번 해봤는데 짧은 시간 시승 해봤는데 저는 굉장히 경쾌합니다. 2기통의 그 저속 토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제 바이크의 그 경쾌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바이크입니다. 의외로 뭐 장거리 여행 갈 때도
뭐 서스펜션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여행을 가기에도 굉장히 충분한 바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제일 엔트리 모델 같은데 1,64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T120 여기에서 한 단계 더 큰 배기량이 올라가는 120은 400만 원 정도가 더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커지면서 400만 원이 비싸지는 거지 뭐 특별히 뭐가 더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블랙 에디션이라고 써 있고 이쪽은 그냥 T120 모델인데 개인적으로는 블랙 에디션보다는 요 컬러가 더 이쁘네요. 색깔은 세 가지. 레드 요거는 약간 혼다스럽고 요게 좋은 것 같네요. 요거의 스피드 트윈 1200 스피드 트윈. 그러니까 배기량이 1200cc인 것들은 아마 2000만원 초반으로 다 구성되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 타이어만 봐도 이런 것들을 보면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그런 바이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도 스피드 트윈으로 되어 있지만 타이어가 이제 온로드 레이싱에도 탈 수 있는 그런 바이크로 되어 있어. 자,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타던 CB 1000R하고 정말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리고 가격은 660cc 1000만 원. 그래, 오토바이가 이 정도 가격은 돼야지 그래도 합리적인 거지 7000만 원, 8000만 원 뭐 이거는 조금 오바야. 이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그림린인가? 약간 이제 다른 오토바이들하고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사실 내 트라이폴 잘 몰라. 저기는 로켓이라고 2000cc인가? 2000cc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배기량이 몇이더라? 배기량이 6스피드 2458cc. 야, 이거 혼다에도 있죠? 혼다에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볼딩 중에 그 아메리칸 스타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내려갔나? 자, 이제 경매 행사 시작합니다. 오늘이 바로 요거를 경매하려나? 바이크를 경매하는 거 아니겠죠? 아니? 무조건 사. 네, 7만 원 계십니다. 네, 그럼 자, 이어서 8만 원 계세요. 8만 원. 9만 원 계세요. 조용 됐다. 세 번 호명할 때까지 안 계시면 8만 원 낙점입니다. 하나, 둘, 셋. 네, 8만 원 낙점 나오세요. 아니요, 아니. 형, 7이에요, 강도리지. 와, 짜증 되는 줄 알고. 새로운 버튼 제품이에요. 지금 여러분 제 왼쪽에 있는 저기 걸려있는 거 하나 같은 제품입니다. 가서 좀 보여주시겠어요? 나 할게요. 너 25만 원. 나 20까지 할게. 이것도 제품 보시고 바로 갈게요. 35까지 갈 것 같아요. 일단 너는 해봐. 나는 20까지. 저 20까지 갑니다. 만약에 저기 S나 이런 거였어요. 아이, 15지. 바로 15. 자, 여러분들 앞으로 직접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 네, 맞으면 좋아. 아직 사이즈고요. 왁스 자켓이에요, 방수. 지금 시기에 입기 아주 딱이죠. 15만원부터 가겠습니다. 예, 15만원. 15만원 계십니까? 여기요. 예, 15만원. 예, 그리고 16만원 갑니다. 예, 16. 17만원 계십니까? 17. 아, 좀 들어가세요. 이게 17이 안 나오나요? 제가 예, 17 나온다. 기다렸다 가야 돼. 괜 경쟁 붙어. 18만 원. 예, 18만 원. 예, 19만 원 계십니까? 19. 19만 원. 19만 원. 네, 20만 원 계십니까? 20. 안돼. 저분 돈이 있는 것 같아. 돈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21. 여기요. 아니, 21. 22만 원. 22. 네, 계속 올려놓고 안에 빠져버려. 이거 타서 뭐. 23. 23 안 계세요? 23. 24 갑니다. 24. 네, 25만 원. 난 내려놔야겠다. 25만 원. 내려놔야겠다. 25만 원입니다. 25만 원. 자, 셀 셀게요. 네, 25만 원. 네. 저 아줌마는 30까지 본 것 같아. 26. 네, 27만 원. 27 계십니까? 27. 네, 28만 원 계세요? 28. 자, 셋셋입니다. 하나. 예, 28만 원. 네, 29만 원 계세요? 29만 원. 29만 원. 29만 원.
와, 30만원이 안 되네요. 29만원. 자, 셋 셀게요. 50% 할인해야 된다는 소리야. 셋, 이제 나오십시오. 야. 직원한테 물어보고. 20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만원 드립니다. 도시락 주는데, 도시락. 나간다, 본데?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료수는 뒤쪽에서 받습니다. 네. 근데 이런 데는 빨리빨리 나오는 거, 핫도그 막 이런 거 막 빨리빨리 돼, 여기. 분위기가 좋아. 너무 요리가 돼버렸어. 여기 뭐지? 맛있겠어요? 배고프다. 당첨 확률 높이기 위해서 두 장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벤트 당첨 몇 시, 이거 추첨 몇 시에 하나요? 아, 그래요? 제가 아까 이거를 하나 넣었거든요? 아시죠? 근데 제가 직접 넣지를 못해가지고 두 장을 넣으면 안 되겠죠? 아, 실패, 실패. 까칠하시네. 까칠해. 아, 걸렸네. 179번 당첨될 수 있도록. 아하이. 아하이, 아하이. 예스. 될 수도 있다. 와. 너무 긴장감 없이 발휘해버린 거 아니야? 오늘 적어도 되고 대박이다. 아이, 아. 아. 아, 뒤에서 소리 났어. 뒤에서 소리 났어. 끝났습니다. 행사는 끝났습니다. 이 바이크 브랜드 그 매장 같은 데 와서 간편하게 뭐 커피 마시거나 차를 마시거나 할 만한 공간이 생각보다 없어요. 뭐 혼다 같은, 인천 혼다 같은 데 아무리 큰 매장이라고 해도 그냥 가서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할리 같은 거는 그런 게 되더라고. 근데 이제 트라이엠프 매장도 이렇게 큰 매장이 생겼으니까 뭐 강서구에서 와서 가볍게 커피나 뭐 차 같은 거 마실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성지가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트라이엄. 코리아 강서.